안에선 이렇게 싸우는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 보복 정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게 합의를 깬 거라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부적격자라서 그런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야당 추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되고 여당 추천 한석훈 교수 선출안이 부결된 뒤 열린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회의. 민주당을 향해 약속 위반, 사기 반칙, 이재명식 무한 보복 정치란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지난 6월 검사 출신 한 교수가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법 침해란 내용의 신문 칼럼을 썼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란 겁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인사 추천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적격자의 부결은 사실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유의지로 선출한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당과 사전에 합의한 게 아니란 정반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총에서 보고받기로는 국가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당론으로 여야가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던 대통령실 측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